자, 여러분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시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와 포옹을 합니다. 와, 마이크 여기 있었구나. 그럼 가볼까? 잠깐,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제임스인데, 그리고 그저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죄송해요. 누구시죠? 다른 사람이랑 절 착각하셨나 봐요. 그 여자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뒷걸음질 치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틀렸습니다. 땡. 다시 돌아가죠. 그렇게 말해선 안 됐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다가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분이 친절한 눈과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했겠죠. 만약 그 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아는 척을 한 거라면요. 자, 제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슬쩍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라일리고 19살이라고 해보죠. 한 시간 전 여러분처럼 라일리는 아주 기분 좋게 집에서 나왔습니다. 산책을 나왔고 몇 시간 후에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라일리는 어떤 남자가 모퉁이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구질근한 검은 바지와 검은색 후드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알아보긴 어렵겠지만 그는 확실히 라일리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첫 번째 규칙은 직감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물론 어둡고 텅 빈 거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고 사람이 붐비는 거리나 가게를 고르세요. 비록 여러분이 실제로 가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일지라도요. 가능한 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세 번째 규칙, 집에 가지 마세요. 그 스토커가 집 주소를 알아선 안 되겠죠? 시내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가장 붐비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잠깐 멈춰서 커피를 마시고 쇼핑도 하고 우체국에도 가세요. 미뤄뒀던 모든 일을 할 적기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다가 지쳐서 그냥 집에 가버릴 거예요. 의혹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여러 번 돌아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 주변을 걸어보세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따라 돌진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속도를 바꾸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속도를 따르는지 보는 겁니다. 아니면 가게에 들어가서 걸어나간 다음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도 돌아온다면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네 번째 규칙, 준비하세요. 반드시 맞서 싸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손에 쥐고 계세요. 필요한 경우 핸드폰의 비상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하여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는 먼저 주소를 말씀하세요. 그 후에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전화가 중간에 끊길 경우를 대비해야죠. 적어도 어디를 수색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고 소리치고 모두의 관심을 끌어보세요. 스토커가 겁을 먹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 항상 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 눈을 보면서 말을 거세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자기 일에만 신경 쓸 거예요.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골라낸다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럼 라일리 이야기로 돌아가죠. 라일리는 그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며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남자는 여전히 라일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 보이는군요. 라일리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려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서성거릴 수는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기 전 라일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당장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냥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친절하고 멋져 보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해보세요. 그들도 장단을 맞춰주기를 바라면서요. 스토커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마도 영원히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라일리는 심호흡을 하고 군중 속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착해 보이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일리가 여러분을 골랐어요.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지만 여러분에게 달려가 포옹을 했습니다. 와, 마이크, 여기 있었구나. 그럼 가볼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장단을 맞춰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포옹해주세요. 놀라는 척은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라일리를 스토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은 그 사람과 서로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대화를 계속하면서 함께 걷기 시작하세요. 여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긴장하고 겁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손을 떨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며 진정시켜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신중하게 알아내세요. 한편 주위를 둘러볼 땐 조심을 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 아직도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여자에게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위험한 상황인가요? 라고 타이핑하고 화면을 보여주세요. 만약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을 혼자 두지 마세요. 계속 걷고 대화를 하며 이상하게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스토커를 발견하면 스토커의 외모에 대해 최대한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입은 옷과 액세서리, 피부색, 머리색, 키, 체격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진 마세요. 가게 창문으로 보거나 거울의 반사판이나 길을 건너기 전에 고개를 돌릴 때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해 그 사람을 지켜보세요. 아마 스토커는 그 여자가 혼자가 아니며 일행과 오래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 스토커가 여전히 여러분을 쫓고 있는지 신경 쓰면서 계속 움직이세요. 만약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스토커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멈춰서서 돌아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행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만 따라오길 바란다는 걸 스토커에게 보여주세요. 직접 대면하게 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의 외모적 특징을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해둡니다. 나중에 작은 세부사항까지 설명할 수 있게 말이죠. 스토커가 떠났다고 해도 그 여자를 혼자 두지 마세요. 스토커가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핍니다. 그 후에는 그 여자분을 집이나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그녀를 위협할 어떤 것도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영웅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속임수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저 가벼운 대화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떤 수상한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여자가 불편해한다면 나서주세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마치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그냥 멀어질 것이고 그 여자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안전해질 때까지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